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시고요. 도로에서 시작하니까 기어를 N까지 만드십시오. D 놓고 출발 못하면 10초 지나면 감점되니까요. 자, 안전 확인, 좌우 안전 확인 하시고 차가 없으면 이제 기어를 넣고 출발합니다. 자, 요 출발 신호는 5m 이상 20m 이내에 끄셔야 됩니다. 자, 깜빡이 끄시고요. 만약에 진로 변경할 것 같으면 예, 3초 뒤에 다시 켜셔야 됩니다. 자, 횡단보도 일정지 의무 없습니다. 사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여긴 제한속도 50km 구간 61km에 실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도로 오는 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구간은 없습니다. 자, 적신호 정선이 살짝 보이게 정지합니다. 자, 직진 하살표 되니까 직진 가능합니다. 멈추면 중립. 자, 중립 넣고 있을 때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감점되니까 브레이크 떼지 마십시오. 자,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40km 이상으로 속도 유지를 한 5초간 해줍니다. 15초 정도 되면 속도 과제 끝나는 멘트 나올 겁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100m 앞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30 넘으면 실격입니다. 속도 충분히 줄이고 가십시오. 자, 여기는 항색 전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신호등이요. 그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이때 항색 전멸 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항색 전멸은 서행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시험 전에 꼭 문의하셔야 됩니다. 자, 30 안 넘게. 자, 어린이 보호 해제. 제한속도 50km 구간.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30m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자, 출발하자마자 저쪽에서부터 미리 1차로 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직진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여기서 옮겼는데 미리 어린이 보호구 전에 옮기셔서 1차로 진행해도 되니까 시험 전에 문의해 보시고 된다고 하면 1차로 타고 진행하십시오. 차가 없을 때 미리 진로 변경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기어 넣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건네는 사람 없죠? 일상적 의무 없고요. 자, 초록불 들어왔네요. 진행.
여기서부터는 제한속도 60km구간입니다. 여기서 G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셔야 나올 수 있겠죠. 7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500m 전방에서 회전교차로 11시 방면으로 좌측방향 좌측간 밝히시고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자, 들어오는 차 없으면 진행. 자, 빠져나갈 때는 우측간 밝히시고요. 자,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진행. 빨리 꺼주시고. 자, 마찬가지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7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100m 앞에서 어린이 보고요.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드시고요. 40km 넘으면 실격됩니다. 네,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없죠? 자, 항색 점별도 없죠? 그럼 일시 정지 하셔야 돼요. 일시 정지. 네,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여기서 일시 정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한 번 더 시험장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칙은 신호등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300m 앞에 우회전,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30m 진행하시고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40km 해제. 자, 어리버 끝났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자,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 제한속도 60km 구간. 자, 충분히 속도 줄이시고 보행선 믿는 우회전입니다.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니까 좌우 충분히 확인하시고 천천히 오른쪽 끝으로 왼쪽 안전 확인하고 끝에 들어오고 이제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시고 질러던지 피퍼치트 주의하면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저 앞에 유턴해야 되니까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자, 150m 유턴 깜빡이 다시 켜시고 자, 왼쪽에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마찬가지 진로 변경 끝났으니까 깜빡이 껐다 바로 켜시고 유턴 깜빡이. 자, 여기는 비보 유턴이에요. 신호등에 상관없이 차가 안 오면 유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핸들을 다 돌려놓으셔도 아마 될 겁니다. 시험 전에 무리해 보십시오. 차가 안 오면 기어놓고 들 겁니다. 비보 유턴입니다. 기어놓고 확인 출발. 자, 오른쪽 3차로로 가시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마찬가지 제한속도 60km 구간.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충분히 줄이시고 횡단보도 앞에 건드릴 사람 없죠? 인성도 의무 없으니까 천천히 어릴 보호가 아니니까.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여기 직진이 되면 3차로 계속 직진하셔도 됩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화살표 보시고 직진되네요. 7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 초록불 확인. 자,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죠? 신호등을 약간 예측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 실격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딜레마 존인데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자, 불포증차 있네. 좌측 깜빡이 켜고 500m 우회전 왼쪽 보고 30m 왔죠? 딜러 변경.
다시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300m 우회전 깜빡이 껐다가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속도 줄이시고 자 보행섬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 건네는 사람 없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충분히 줄이십시오 오른쪽 끝으로 자, 정류 멘트 들으시고 우측 깜빡이 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추시면 됩니다 자, 네, 정지 자, 멈춰서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